Welcome to Bookflix. 안녕하세요. Bookflix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칼라스틱에서 만든 온라인 도서관 프로그램 Bookflix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Bookflix는 온라인 도서관 형태로 3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픽션과 난픽션을 매칭해서 아이들이 같이 즐겁게 영화처럼 보고 또는 책을 듣고 따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아이들이 다독 형태로 읽어주는 거라서 익스텐시브라서 내용을 너무 과하게 읽고 이해했는지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주제별로 내용을 보면 이렇게 9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주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Earth and Sky.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보시면 모든 책들이 픽션과 난픽션 짝을 이루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 주제가 Earth and Sky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뭐 Animals and Nature에도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그쪽에도 등장할 수 있어요. 이건 레벨이 아니라 중복돼서 이 주제가 여기에도 해당되라는 걸 다양하게 링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Hansel and Gretel도 있으니까 들어가 볼까요? 헨젤 앤 그레텔은 표시가 뭐가 되어 있냐면요. Watch the story 되어 있고요. 난픽션에 해당하는 We need directions는 Read the b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바가 있는데 순서대로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나열을 해놓고 있고요. 필요한 게임이라든가 액티비티들, 그 다음에 Explore the web에는 관련 자료, 또 다른 스토리, 또 관련된 노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아이들이 연계해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링크들이 걸려 있어요. 일단 Watch the Story 잠깐 보실까요? Hansel and Gretel. Once upon a time. In a cottage near a vast forest, there lived a poor woodcutter. His wife and his two children. 이 얘기는 너무 잘하시니까 사실 스토리는 전개를 상상하실 수 있겠죠. 짤막하게 앞부분만 봤지만 어떠세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이동하듯이 이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대로 이용해서 아이들이 와치하면서 들을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뭐 속도도요. 2배속, 1배속, 1.5배속으로 아이들이 영상만 쭉 빠르게 보기도 할 수도 있고 천천히 들을 수도 있고요. 가끔 빨리 듣게 한 후에 천천히 보통 스피드로 듣게 하면서 아이들이 듣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Watch the Story 한 다음에 저희가 리더북으로 가게 되면 아까 난픽션 책이 등장하게 되죠. 이 책은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책을 스캔해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이 나오면요. Read Along 파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Read Along, Play. Have you ever ridden in a car with adults who were lost? 길을 헤매고 있고 잘 못 찾고 있는 어른들이랑 같이 차에 타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아마 아까 Hansel and Gretel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던 조약돌을 놓는 뭐 그런 것과 이 길을 잃은 것과 연결해서 주제를 연결한 거죠. 슬로우 버전도 있습니다. Have you ever ridden in a car with adults who were lost? 그래서 천천히 들어볼 수도 있고요. 노멀 스피드로 들어볼 수도 있고 줌인하면 글씨도 커지고요. 자, 페일인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단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익스텐시브라 그렇고요.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도 아이가 아는 말만 해주진 않죠. 못 알아듣더라도 이유식을 먹을 거야. 너무 즐거웠지. 이거 너무 예쁘지 않니? 이런 단어들 몰라도 항상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노출해주고 대화를 하죠. 이 책에서는 6개의 단어를 각각의 책마다 다 주요 단어를 뽑아서요. 아이들이 액티비티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해서 충분히 단어를 가지고 놀아주실 거고요. 아이들은 집에 와서 복습하듯이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클루를 들어보고요. People who go on long walks, 스피커 클릭하셔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고서 Lost. Oops!
try again. 아, 그냥 아무거나 눌렀는데 틀렸나 봐. 그럼 네. 어떡하지? People who go on long walks 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Nice work. 예, 이렇게 맞추면 계속 그 뒤에 그림들을 찾아내게 돼요. 아이들이 틀리면서 왜 틀렸냐고 하지 마세요. 틀리는 과정 하나에서 발전 해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맞춰낸 걸 기뻐하는 걸 더 아이들한테 격려해 주세요. Fact or fiction도 있고요. Read the sentence below. Is it fact or fiction? A witch's cottage is in the forest. 그래서 아이들이 문장을 듣고 나서 이건 팩트일까? 아니면 픽션일까? 스토리일까? 해서 클릭하는 거예요. Nice work. 그래서 즐길 수 있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토리 읽은 다음에 스토리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스캔싱.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이들이 어떤 게 첫 번째 기억하게 하는 퍼즐들이 있고요. 이거 각각 다 스토리 하나씩 하나씩. Hansel gathered up white pebbles. 소리를 들어볼 수 있고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더라 아이들이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이들 하고요. 이 액티비티는요. 세 개가 다 있을 때도 있고 이 중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두 개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여기 굉장히 잘 짜여진 Explore the Web 지금은 여기서는 액티비티가 세 개 보여지는데 어떤 액티비티는 여섯 개, 일곱 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페이지에 링크가 돼서 아이들이 추가적인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맵이나 디렉션에 대한 액티비티를 해볼 수 있는 곳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디렉션에 대한 용어들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액티비티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송도 나오고요. 어떨 땐 추가 스토리, 관련된 스토리들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연결이 돼서 선생님들은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게 됩니다. 마지막 파트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즐겁게 한 스토리의 저자와 일러스트레이터의 또는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 이 사람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기본적인 저자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습관까지도 모양새가 잘 짜여졌죠. Learn more.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자와 관련된 추가적인 북, 어떨 때는 저자가 만들어놓은 홈페이지에 각 자기의 도서마다 들어있는 동화의 스토리 또는 추가적인 송으로 만들어놓은 것들 추가 액티비티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자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헬로 하는 모습으로 편지를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대하는 태도가 책을 읽을 땐 저자나 일러스트레이터도 알아야 하며 나머지 이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연계해 나가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융합을 해내고 링크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만 학습하는 것이 아닌 총체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온라인 도서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의 어려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상식을 가진 레벨들은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좋은 동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원의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좀 더 많은 터치를 해주실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북플릭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